다른 그 뭐야? 잘못 눌렀어요. 네? 뭐가요? 잘못 눌렀대요. 나는 삑도 안 들렸어. 아, 삑이 안 들린다 요즘에. 와, 큰일 났네. 각자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오케이, 나 우산. 잠깐만. 아, 우산. 뭐 하는 거야, 종민아? 아, 형 얘기 들어야지. 형 얘기 들어야지. 나 나도 먹을 거야, 지금 나도 먹었는데. 아니, 왜 형 여기 앉아요? 내가 먼저 왔으니까. 저 가지고 가시죠. 저거 불길해. 내가 한 살 더 먹었잖아. 저런 거 볼 때마다 불길해. 그러면 종민이 앉아. 아니야, 나 안 앉아. 나 안 앉아. 왜? 나 여기. 나 여기. 왜 이게 오하고 웃어놨어요? 자, 이번에는 떡국 두 그릇이 걸린 미션이에요. 두 살 때 바로 나이는 치고 누울 수 있는 거죠? 안 돼. 복수할 기회다. 딘딘이가 이겼으면 좋겠다. 앞에 맞아. 있는 뚜껑 오픈해 주세요. 어? 진짜? 오케이. 봐봐, 달고나래니까. 오케이! 맞네! 우와, 고인돌이다. 달고나래니까. 오케이! 맞네! 달고나. 이거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해 먹었어요. 종민아, 형이 말했잖아. 그런 사람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 아이고. 청동기 마을을 재현해온 이곳에서의 미션은 돌 화살촉으로 달고나 뽑기인데요. 화살촉을 날카롭게 갈아서 돌 화살촉을 만드시면 되는데 오직 화살촉만 이용해서 달고나 모양을 뽑으시면 성공입니다. 침 바르실 수 있습니다. 달고나 뽑기에 성공하신 분은 저 뒤에 나무 뒤에 보이시는 그 옷집으로 가셔서 떡국을 드시면 됩니다. 아하. 그럼 화살촉을 갈 숫돌이랑 장갑 먼저 드릴게요. 오케이. 한 명이 두 그릇이. 두 명. 두 명이지, 두 명. 두 명. 지금 하면 안 되고. 아직 하시면 안 되고요. 어헛! 누구인가? 자, 시작할게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에, 나 어디냐? 똑같아. 근데 언제까지 해요, 이거를? 대충 됐다 싶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엄청 오래 걸리겠다, 두께가 안 줄어들어. 야, 이거 언제 갈아, 이거를? 빨아먹을래, 그냥. 아, 종민이 형. 왜? 아, 저 옆에서 바로 보이잖아, 혓바닥이. 와, 맛있어! 아, 우산은 글렀어, 형. 먹어, 그냥. 아, 저, 왜 이래? 우와, 어떻게 했어? 뭐야, 왜 이렇게 붉게 뾰족해? 뭐야? 이거 왜 두꺼워? 너무 두꺼워. 이거 사막 와야지 이게 이거. 아, 이러면 맞진 안 남아. 이렇게 두껍게 누가 해? 아, 아 진짜 이거 형타가 보네. 왜 이렇게 안 갈려? 아, 나 지금. 우와! 그냥 부서져. 그래, 형 그냥 부서진다니까요. 뭐 이래? 30초 후 달고나 다시 드릴게요. 아, 뭐야, 기회가 더 있어요? 아, 더 있어, 더 있으면 해보지 한번. 더 있어, 더 있어, 해보지 한번. 김종민 씨도 30초 후에 드릴게요. 우와, 아 맛있다, 와, 맛있다. 이건 안 돼.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맛있다, 완전 맛있어. 너무 여리게 올라왔어. 와. 어, 안 되는데. 야, 근데 여기 장사 잘 되겠다. 이렇게 두껍게 주면. 안 되면 이걸로 찔러야겠다. 이제. 어, 저 됐습니다. 너무 달어. 에이. 아니야. 가봐. 어, 됐어. 만지지 마. 오케이. 이게 왜 오케이야? 이게 왜 오케이야? 아, 오케이. 어, 뭐야? 아, 됐어. 됐다, 씨. 형. 끝에를 끝에만 톡톡 치면은. 아! 박사님, 이발! 안 돼. 30초. 뭐야? 안 되네. 어, 이거 없어, 진짜. 뭐야? 왜 또 골라야 돼요? 우선 앉으세요.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신중하게. 냄새가 나는... 자, 여기 지금 물이 묻어있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물이 있어요. 저 영어 택하겠습니다. 3번. 저 영어 택하겠습니다. 3번. 아, 뭐야 이제.
3번 선택하신 선우 씨는 다시 달고나 뽑기부터 도전하시면 됩니다. 왜, 왜, 왜? 아유. 왜? 3번 있으시죠. 왜? 3번은 선우가 선택했고 1, 2번 중에 하나 선택해 주세요. 1번. 1번은 충청북도의 미역 생떡국입니다. 뭐야? 아, 된 거예요? 예. 도와요! 2번 남은 거예요? 2번 남은 거예요? 예, 2번 남았습니다. 이거 내 거라고 당연히. 고맙습니다. 오, 성공이야, 성공. 야, 얘 꽝 됐어. 멍청이. 너도 쟤는 오자마자 저 꽝을 잡니? 우와. 네, 떡국 두 그릇의 주인공이 모두 정해졌습니다. 네, 떡국 두 그릇의 주인공이 모두 정해졌습니다. 아, 뭐야, 세 개 중에 두 개가 떡국이었어요? 넵. 그 중에 제가 아닌 거 하나 뽑은 거예요? 넵. 대단하다, 이거. 최고다. 백도에 이어서. 야, 진짜 운이 왜 이렇게 없냐는. 자, 유선. 개. 세윤 형 잡아, 세윤 형. 어? 야, 또 백도야. 이거 미치겠네. 왜 자꾸 백도만 나오지? 백도가 많이 나와요? 자, 백도만 아니면 좋겠다. 반일자가 너무 많아. 야, 너네 회사에서 연습하냐? 우리? 야, 백도야 또? 야, 저 세 개 중에 진짜 아무거나 뽑아도 66%인데 확률이. 예. 야, 이 뭐라고요? 충청떡국이요? 네, 급하게 오셔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는데 우선 정훈 형이 고르신 예? 떡국은 충청북도의 미역 생떡국. 오! 미역이구나. 새 알심을 넣어서 경단처럼 입안에서 녹는 식감이 가래떡보다 부드럽다고 해요. 좋아요. 그리고 이건요? 세윤 씨께서 고르신 떡국은 충청남도의 닭 생떡국. 아, 충북, 충남. 예. 충청도 지역만의 생떡국에 닭고기를 이제 추가해서 식감과 맛을 살린 떡국입니다. 떡국에 닭고기를 이제 추가해서 식감과 맛을 살린 떡국입니다. 오, 너김치? 너김치? 백김치 없어요? 야, 야, 이거 묘하다. 동지 팥죽이랑 미역국이랑 떡국이랑 세 개가 합쳐졌어. 아. 야, 닭육수로 해야겠다, 앞으로. 이거는 진짜 깔끔하다. 응? 떡, 어, 아, 알심? 뭐,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 새 알심. 젓가락으로 하나 먹어봐. 응? 근데 희한해. 되게 희한해. 응? 그치? 겉은 부드럽고 안에는 되게 쫄깃쫄깃. 쫀득쫀득해. 쫀득쫀득. 뭔가 그냥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떡이 아니라 단팥죽 안에 들어있는 그거 같아. 어우, 닭육수 이렇게 깔끔하네. 떡국이랑 해도. 쟤네들은 뭐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먹자. 아우. 맛있다 근데. 맛있어. 당이 확 올라가네 그냥. 여섯 살인데 당이 확 올라가네. 저 지금 좀 먹고 있는 거예요, 저건? 네. 아, 친구 생겼네. 근데 오늘 몇 살까지 먹어요? 그렇죠. 한창 떡국만 먹이다가 끝날 것 같은데. 완전도 떡집 아들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불편하지만 그래도 습관처럼. 형이라 그랬는데 이제 친구지. 계속 친구냐고. 갈게요. 예. 예, 친구야. 같이 가. 왜 그래? 같이 가. 뭘. 알았어, 알았어. 너 같이 먼저 일어나서 나중에 일으켜줘. 아. 둘, 셋 해야 돼? 아, 둘, 셋. 떼 당겨야지. 일어나야 돼. 둘, 셋.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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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됐다, 됐다. 아우, 든든하다. 어헤이. 아우, 또 친구들 마중 나갔다 와요. 어이. 태어난 게 뭐가 중요하니? 그래, 우리 다 한 친구 하자. 친구 하자. 그래. 반갑다, 근데, 친구야. 뭐 괜찮겠어, 우리랑 갑자기 친구 먹는 게? 아, 그럼. 괜찮아? 어. 나이 먹었다고 티내네. 요즘에는 근데 사실 나이 차이가 무색해요. 그럼. 옛날이냐? 맞아. 어? 뭐? 뭐라고? 뭐 엄마? 너 안 보여? 뭐, 그게 뭐? 니꺼 봐봐. 뭐 일찍 태어나면 뭐 벼슬이냐? 야, 일찍 태어나면 일찍까지 뭐 똑같은 거 아니야? 가는 데 순서 없어. 야, 시끄럽고 어버. 우리도 어버 가야지. 아우들은 형님들 보좌 잘 해주시고요. 다음 장소 이동할게요.